제일 중요한 건전 사실 이겁니다. 제일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그레말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진행을 쭉 하잖아. 거기 40가지 법칙, GTF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만 딱 뽑아서 40개 법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켈리의 쥐그레말 법칙입니다. 일명 쥐지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나오면 40개 정리해드린다고 했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최소 80점은 확보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법칙만 가지고. 그럼 나머지 20점은 너무 어려워서 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실수하거나. 오케이? 자, 그러면 80점 맞으면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말씀드릴게요. GTF에서요. 문법, 그다음 독해, 그다음 청취가 있죠. 얘가 100점이에요. 그리고 얘도 100점입니다. 얘도 100점. 그러면 총점이 300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점수 평균을 조금 내야겠죠. 평균을 좀 내면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제 32점이 맞으시는 분들 있고 45점 맞아야 되는 분들 있고 65점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죠.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32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총점은 어떻게? 96점이 나오셔야 돼요. 보세요. 총점이 300점이야. 여기에서 몇 점? 96점을 획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평균적으로 32점이 나와. 그러니까 총점 96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300점 중에서. 근데 지지 법칙만 알아도 80점 가능하다 했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16점만 획득하면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16점 발로 풀어도, 그쵸. 기둥 세워도 그냥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법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45점 맞아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총점 135점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지 법칙으로 80점 획득하셨죠? 그럼 55점 듣기 독해에서 획득하시면 돼요. 우리 듣기 독해가 합산하면 200점 만점인데 55점 쉽게 한 문제로 그냥 한 답으로 그냥 기둥 세워도 풀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내가 32점이나 45점이 목표라면 문법만 하면 그냥 끝인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65점 이상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총점 195점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90점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학생들은 80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영어 지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활용해서 80점 말고 10점 플러스 해서요. 90점을 맞는다라고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그러면 101점을 듣기 독해에서 획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듣기 독해를 기둥을 세우거나 그냥 찍거나 그런 101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독해는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어쨌든 간 문법에서 시간을 점수를 많이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쥐그레말 법칙 제가 40개 법칙 만들어 드린 것만 하시면요. 요렇게 되게 쉬워집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쥐그레말 법칙을 도대체 뭐길래 저러나? 그치? 의아하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1강, 2강? 3강에서 진행할 수업인데요. 이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켈리 쥐 그래머 제 5법칙이에요. 4법칙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자, 풀센스 나오고요. 현재의 힌트가 나온다. 현재 힌트는 주변 시제가 현재이거나 나우나 right now가 나오면 이런 시제 쓰시면 돼요. 이게 5법칙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자, 문제를 좀 풀게요. 자, 선생님이 말했던 힌트를 찾아봤어. 센스가 보여. 센스? 오케이. 주변 시제를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니즈가 보여요. S 붙었어. 현재 시제거든. 아하. 센스가 나왔고 주변 시제가 현재더라. 그럼 우리 누구 쓰라고? Have been ing나 has been ing 쓰시라고요. 정답은 A번. 해석 필요 없어요. 아, 참고로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since 이하의 시제는 상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GGrammar 40법칙입니다. 왜? 40가지의 필수 법칙을 다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는 무한반복 복습해드립니다. 제가요, 수업을 할 때요, 여러분들을 최대한 게으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복습을 안 하시죠. 뭐 복습한다고 말은 하는데 막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 수업 시간에 전날 했던 거, 전강에서 했던 거 다시 리뷰해드릴게요. 리뷰는 되게 쉬워요. 우리 법칙 했잖아. 그거 다시 리뷰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 수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엔, 아, GTF에 많이 나오는 문법 40가지가 이거였지? 맨날 선생님이 복습해줬었는데. 그쵸. 어때요? 문법에 있어서 굉장히 GTF스러운 문법을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수업이 아마도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강좌를 좀 통해서 GTF에 꼭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점수를 꼭 얻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1과 저희는 시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를 이상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